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송원섭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권우석입니다. 야, 너 너무 양 바지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여기 반바지. 여기 제가 따로 모자이크 혹시 처리해 드릴게요. 아니, 모자이크를 하면 이상해지지 또. 그래도 보기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. 지금 됐어? 모자이크 벌써? 나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, 이제. 그건 진짜 솔직히 빨리 하자. 솔직히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해. 어떤 거? 유튜브를? 뭔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. 아, 콘텐츠 만드는 거를 그만해야 되는 음악도 거 아니야? 모르겠다. 음악도 요즘에 질렸다고 해야 되나? 사실은 내가 음악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. 그러면은 너 음악으로 시작했잖아. 아니지, 원래는 스키디비 빠빠빠로 시작했지. 그러니까 제가 본 블로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유튜버. 그러다가 이제 장점이 음악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음악으로 이제 재밌는 것들도 뭐 하고 했었지만 이제 다 지쳐버린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공연을 다니면 카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. 너 노래가 거의 많지. 없을 거 아니야. 내 노래도 하지.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. 5대5 하지. 5대5? 5대5. 아,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 든다.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든 내 노래도 많이 이제 보여주고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절대 안 해. 아, 절대 안 한다기보다 거기 온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. 이것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. 공연이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. 그럼 사람들이 거. 원하는 것도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건가? 너 노래. 아니, 너 노래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.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알려진 곡들이 대부분 뭐 그 나라의 노래들이 많다 보니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 아니야. 나는 당연히 이제 돈을 내고서 많이 온 사람들한테는 돈이 아깝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. 그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 뭔가 사람들을 재밌게는 해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나도 힘이 빠진 건지 아이디어가 없는 건지 아니 이제 우리가 곧 40을 바라보지 않니? 또 그런 또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. 없진 않아. 우리의 뇌가 이제 퇴보하고 있어서. 없진 않아. 그럴 수도 있는 건지. 근데 우리 여러분 똑같나? 어떻게 보면은 거의 5년 전이랑 이해가 안 가. 그럼 공연 다니면은 빨리 더 도움이... 그래서 내가 최근에 모스크바를 갔다 왔을 때 그게 언제야? 최근이 언제야? 저번 주. 진짜 최근에. 그때 이제 좀 그런 느낌은 받긴 했어. 음악을 다시 해보고 싶다. 그러니까 네가 유튜브를 옛날같이 활발하게 올리질 않잖아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콘텐츠에 대해서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거. 진짜 어렵네. 외국 분들도 먹방 이런 거 좋아. 먹방. 먹방. 근데 먹방은 전 세계 어디든 다 좋아해. 내가 볼 때는 남녀노소 다. 먹방은 내가 안 보니까 내가 공감을 못 하니까. 난 먹방 보면은 저걸 왜 보고 있지? 난 근데 먹방은 안 봐. 먹방 일단 산낙지 먹방 이런 게 재밌지. 산낙지 일단 적어보자. 그러니까 음악적인 콘텐츠를 하고 싶은 거야? 아니면 그런 상관없이? 아니 음악적인 콘텐츠를 덜 하고 싶어. 내가 그러니까 막 재밌어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싶긴 해. 그걸 지금 못 찾겠다. 음악은 내가 너무 막 생각이 많아지고 이게 막 집중해야 되고 막 안 나오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스트레스 게 있어. 많지. 근데 그냥 가볍게 뭐 매일매일이라도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재밌게 촬영하고 내가도 뭐 카페에서 뭐 편집 재밌게 하고서 사람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거를 하고 싶지. 소통할 수 있는. 네가 그럼 지금 관심사가 뭐야? 그걸 찾아보면 되지. 관심사? 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그거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. 야! 캠핑을 갈까? 캠핑? 캠핑 딱 가서 찍고서
거기다 오답불 펴놓고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지. 이거 지금 싹 버리고 이 파일. 아니야, 됐어. 이거 회의하는 것도 재밌어. 그래.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어. 회의를 또 캠핑 가서 또 하는 거지. 이제 심각한 또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. 계속 아이디어 회의만 하는 거야 그냥. 아 그래서 찍어야지. 그러니까 해서 나온 걸 찍어야지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지 계속. 캠핑. 그래 캠핑 괜찮네. 근데 요즘 캠핑하면 죽을걸? 아 덥지. 아 바다는 시원해. 아 어떻게 시원해. 이게 내리찌는데. 그럼 산으로 갈까? 산 높아가지고 내리찌는데. 아니 산 캠핑장은 이게 숲속이니까. 아 숲속이야? 아 근데 지금 막 35도 아 가지마 가지마 아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잖아. 그러면 9월쯤 그래 9월쯤 그래. 9월쯤 캠핑 9월쯤 오케이. 9월쯤 여러분들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. 그대로? 그대로 그대로? 아 그대로 아 위험한 거 댓글 달리면 어떡해. 그대로. 예를 들어서 뭐 수영복 입고 서울역 같은 거. 아, 안 돼. 그건 안 돼.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. 근데 계속 댓글 삭제해야 돼. 좀 부탁 드립니다, 여러분. 예. 좀 이제 좀 같이 컨텐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원섭이 컨텐츠지만 이제 좀 아, 도와주면서 정말 고마운 게 이렇게 달려와서 또 그냥 제가 뭐 돈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. 뭐 해봤자 밥 사주고 뭐 이 정도인데 네.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 게 또 바라는 게 혹시 있는 거 아니야? 바라는 거는 없고 뭐 제가 이제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도둑이라는 밴드 아. 지금 여기 원섭이가 자막 달아줄 텐데 그 인스타 아이디 지금 나오고 저희가 결성한 지 얼마 안 됐고 EP 나온 지가 8월 1일 날 나와서 얼마 안 된 밴드인데 아 노래가 괜찮습니다. 들어봐 주시고 인스타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 인스타 홍보까지. 근데 옛날처럼 내가 그렇게 그렇지 않아. 내 채널이 이제 아, 많은 분들이 또 원서봐 내가 모스크바 가봤잖아 같이. 응? 내가 널 봤잖아 5년 전에. 그 5년 전에 거기서 떨어졌어? 인기라는 건 항상 거품 같아서 아, 그래? 계속 거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거품을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. 쉽지 않다. 거품을 그럼 만들어봐. 도와주십시오.